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차성인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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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을 사야 하는데 배당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당도 받고 주가도 좀 오를 만한 주식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서원인텍 어떤 기업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서원인텍은 이제 198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스마트폰 부품과 그리고 이제 커버 같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200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자본금은 93억, 그리고 시가총액은 2천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설립이 된 지는 20년이 좀 30년 정도 된 회사이고 휴대폰 부품 액세서리 제조업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매출 분야를 소개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 스마트폰 부품 이제 키패드 같은 경우가 41%의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44.5%,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6.7%니까 거의 전부가 이제 85% 이상이 스마트폰 부품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세히 매출 그 부품을 좀 살펴보면 이제 키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볼륨을 조절하는 그러한 모양이 이제 바로 키패드 같은 것이고 홈 버튼 같은 게 키패드입니다.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열 시트라든가 또 방수 테이프 같은 그러한 부자재들이 있고 또 방진 부자재들이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그 스마트폰 부품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라든가 스폰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경쟁력을 좀 살펴보면은 제품들의 어떤 스펙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빨리 또그 부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개발된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즉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품질 관리 능력 같은 것이 주요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고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핵심 그런 부품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네, 화면에 아무래도 보시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해서 저렇게 저런 이제 부품들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사태도 있었고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 이 스마트폰 삼성전자 뭐 신제품 관련해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년 시장도 사실 뭐 밝지만은 않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뭐 화면에 보시면 15억 대 정도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평균 판매 한 대당 가격이 예전에는 5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은 30만 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또 성장, 출하량은 정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15억 대 중에서 삼성전자가 약 3억 대 이상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 약간 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폰 이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좀 선반영을 해서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 갤럭시 S8이라든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디자인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양면 엣지까지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3면에서 4면 엣지 전체가 다 엣지로 돼 있는 그런 스타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듀얼 카메라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홈 버튼도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년에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제 주위의 분들의 한테도 내년에 스마트폰을 바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상당히 좀 이쁜 그런 스마트폰이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좀 잠재돼 있던 수요가 내년에 의외로 좀 폭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드립니다.
네, 일단 스마트폰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신제품이 또 나오고 디자인 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텐데 서원이택 입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 뭐 키패드라든가 여러 부자재들도 납품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로 좀 이제 실적 부분까지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는 일단 배당 매력하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재무 구조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0원 배당을 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50억 단기 순이익 중에서 116억을 배당으로 주면서 배당이 이제 뭐 200원에서 400원, 500원, 600원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이런 수준의 배당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시가 수준으로도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량한 재무 구조인데요. 서원인텍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유상증자라든가 CB나 BW를 발행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예.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부채 비율도 40%고 그다음에 유보율은 1600%가 넘고요. 현금성 자산만 520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이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 2017년 1분기부터는 갤럭시 S8 관련해서 이제 부품사들 공급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가 이제 뭐 원가 절감 전략에서 내년부터는 품질 관리 전략으로 좀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폰에도 일단 품질이 좀 우수한 부품사들 계속해서 제품 부품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2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비해서 비용이 인건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금 유입이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배당 매력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배당 받으시려면 27일까지 좀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저가 폰까지 좀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는데요. 일단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올해 전체적으로 주가 보시면 11,000원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11,000원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14,000원을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9,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 선까지 또 바라봐 주신 만큼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캡 관심주로 오늘 서원인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차성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